아이폰 SE4의 소식은 항상 많은 분들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드디어 아이폰 SE4 출시 일정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SE4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SE4는 2025년 상반기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SE와 아이패드 에어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유력해지는 출시 일정은 2025년 3월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은 2020년 4월 아이폰 SE2를 출시하면서 아이폰 SE 시리즈가 부활되었습니다. 아이폰 SE3의 경우 2022년 3월 8일 행사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 감염, 유통 적체 현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출시 일정이 조정이 되었지만 2022년 정상화 이후 애플은 상반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3월에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2025년 3월 초 소개, 3월 중순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SE4는 무엇보다 새로운 폼팩터를 갖게 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 아이폰 SE4는 Face ID를 지원한다는 소문과 함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터치 ID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노치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플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죠. 2025년을 기점으로 이제 아이폰 시리즈는 LCD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또 기존에 알려진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4.7인치였는데요. 6.1인치로 크기가 증가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OLED 디스플레이 공급사에는 LG와 BOE에서 공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도 기대됩니다. 아이폰 SE4에는 USB-C 포트 지원은 물론이고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A18 칩셋과 8GB의 램 탑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카메라는 한 개의 렌즈가 탑재되는데 48MP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가격입니다. 이렇게 중저가 모델에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G 모뎀이 탑재된 아이폰 SE3의 시작 가격은 전작의 399달러 대비 30달러 인상된 $429로 출시되면서 판매는 이전과 같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사양에는 499달러까지는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우려는 바로 애플의 5G 모뎀입니다. 애플은 해당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이폰 SE4 출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깨를 선도하는 퀄컴의 5G 칩셋이 처음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되고 출시되었을 때도 특히 한국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아이폰 SE4는 애플 자사 5G 모뎀의 첫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 유력합니다. 이에 낮은 인상폭과 문제없는 5G 기술이 확인된다면 아이폰 SE4는 역대급 가성비를 갖는 아이폰으로 등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되는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